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코딩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새해 백두도 밝고 했으니까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코딩을 배우고 있고 런 코딩 그리고 두 코딩 코딩도 또 하고 있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동화를 위한 거죠. 오토메이션 혹은 오토노머스라고 해야 되나요? 오토노머스 시스템. 그죠? 여기 뭐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좀 다른 의미죠.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다는 표시는 이렇게 프로그래머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지금 코딩을 뭘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코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고 무엇을 익히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자동화 교통물류만 생각을 해서 한번 보죠. 교통물류의 자동화라고 하는 면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생산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산 프로세스의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작업 혹은 노동 집약. 사실상 지금 자동차 생산 산업, 자동차 산업이죠. 기존 자동차 산업의 자 산업은 장치 산업인데. 장치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경제학적으로.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수작업이고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을 자동화해서 그리고 노동 투입량을 적어도 10분의 1 이하로 줄인다는 거죠. 이하로 줄이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로봇이 하는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손을 로봇이 대신 한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이게 자동화를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동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요거 에피소드를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흔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던 일을 없애는 겁니다. 사람의 손이 하던 일 자체를 제거하는 것. 이게 자동화.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자동차를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수만 개의 부품을 만들 사람 손이 필요하죠. 그런데, 요게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이렇단 말이에요. 내연기관 자동차였는데 그렇지 않고 전기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얘는 수천 개의 부품으로 10분의 1로 줄이는 사실 그래요.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하고는 비교도 안될 만큼 부품이 적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10분의 1로 감소가 됐죠. 10분의 1로 대략으로 감소됐는데 감소된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한다면 다시 제차 여기서 또 10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은 2분의 1 이하로 또 감소하게 필요 부품의 수가 2분의 1로 지금 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제반 부품의 2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이하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20분의 1 이하로 감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노동 인력이 20분의 1만 필요하다는 거죠. 만 필요. 이것도 맥시멈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20분의 1이 필요한 거죠. 맥시멈으로 봤어. 사실은 이보다 더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니까 공장 자체가 공장 자동화 로보틱스 시스템이 점차 도입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이 어떤 고용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굉장히 크죠. 큰 산업.
대표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산업이 자동차 산업인데 다른 여타 산업에 비해서. 그런데 어쩌면은 이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모든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전환이 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2020년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자동차 산업에 고용한 인구들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고용이 거의 제로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죠? 요게 자동화입니다. 기존의 자동화, 사람의 손을 로봇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던 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자동화의 개념이죠. 우리가 코딩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코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혼란, 어떤 사회 안전망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엔지니어잖아요. 엔지니어가 그런 문제까지 생각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학습하는 사람들이죠. 배우는 사람이죠. 교육이죠. 이번 프로젝트는 교육 프로젝트니까 그러한 기술을 사람들이 익힐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사회에 적용해서 어떤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뭐 그런 거는 사실상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전 엔지니어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자동차 산업은 이렇다 그런다면, 그러면 다른 산업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다른 산업, 의료 같은 경우, 의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도 사람 의사와 의사와 그리고 AI 의사가 협진하는 거죠. 의사가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법률, 사법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법도 마찬가지, 사람 판사와 AI 판사가 서로 협업하는 형태. AI 판사의 협업.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사람과 AI의 모든 인프라가 사람, 기존의 사람과 AI의 협업 구조로 재현되는, 협업 형태로 재편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특정 어떤 산업에서는 고용 인구가 확 줄어들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운수 예, 종사하는 사람, 운수 종사자들은 거의 고용이 제로가 되겠죠. 이 제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산업들, AI 의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람 의사가 제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들지가 않아요. 의사는 여전히 고용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고용은 유지되고, 그리고 다만 의료 서비스의 양과 품질이 현격히 향상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어떤 재반 산업, 의료든 보건 의료 산업이든 혹은 교육 산업이든 혹은 뭐 시청과 도청 같은 경우. 시청과 도청 같은 경우도 교육의 어떤 학교가 되겠나요? 학교. 여기도 학교는 일단 사치하고, 시청과 도청 같은 경우에는 무인 자율 운영 시청. 이것도 가능하죠. 사실 이런 거는 사실 비교적 쉬운 일일 것 같아요. 비교적 쉬운 일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무인 자율 시청 운영이 된다면 기존의 시청 이나 도청이나 뭐 읍면동 사무소나 사무소의 공무원들은 고용률이 제로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제로. 고용이 제로로 되는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시스템이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구현이 된다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진 않아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딩을 배우고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 과연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한번 가늠을 해보는 것도 크고, 그럼 우리가 지금 코딩하고 학습을 하는 이유, 우리의 팀 주피터의 목표입니다. 팀 주피터의 목표는 과연 얼마나 기존 기술로, 그죠? 기존의 과학 기술 성과를 발판으로 과연 얼마까지, 얼마 수준까지, 어느 수준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을지 한번 실제로 해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할 수 있을지를 실제로 수행해보는 거,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이고, 그죠? 실제로 수행해서 그 결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가 있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새로운 형태의 산업, 이른바 4차 산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4차 산업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4차 산업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일단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간 길을, 우리가 걸어간 길이 다음 세대의 출발지죠? 혹은 또는 이정표, 또는 어떤 가이드라인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교육이죠.